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숭어 반을 묶는 법과 매듭법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매듭 숭어 채비법 중에 재료물들 우선 바늘이 있어야 되겠죠. 바늘. 이 바늘이 24호, 뭐 26호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26호. 좀 큽니다. 26호는. 이렇게 한 세트고, 여기는 24호. 이렇게 한 세트입니다. 좀 24호가 좀 작고 26호가 좀 큽니다. 26호는 커서 잘 사용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24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24호 반을 준비하시고, 봉돌은 뭐한 50호 정도. 여기 봉돌 50호입니다. 뭐45호 하셔도 되고 55호 하셔도 되는데 보통 많이 하는 게 동해안에서는 50호입니다. 50호가 제일 무난하게 많이 쓰고 이런 핀돌에 1호짜리 제일 큰거 핀돌에 두 개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바늘 묶을 때 필요한 합삿줄 2호 내지 3호 정도 이 합삿줄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준비되면 바늘 묶는 법은 경심줄 잘라놓은 고리를 만들려고 하는 경심줄 24호 내지 35호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막 굵게 쓰시려면 30호, 좀 작게 쓰시려면 24호 정도 이렇게 준비하시고 바늘을 한번 묶어 보겠습니다. 바늘을 이렇게 잡고 고리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바늘 두 개를 딱 손에 잡고 고리를 만든 상태에서 이 길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앞으로 당겨내고 좀 짧게 하고 싶으면 안으로 밀어넣고 보통 좀 길이를 해서 이 정도 길이를 해서 감아줍니다. 이렇게 뭐 힘껏 잡아주셔도 되고 이렇게 서서히 감아줍니다. 좀 힘을 주시면서 감아주는 게더 좋겠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감아줍니다. 너무 힘껏 당기면 또 손가락이 아프고 하니까 적당하게 힘을 줘서 계속 감아줍니다. 모양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흔히 많이 하는 방법인데 이것도 감아놓으면 단단합니다. 바늘 뭐 매너 이 묶는 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면 조금 나중에 좀 힘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한 바퀴 더 듬성듬성 이렇게 감아줍니다. 다시 본자리에 돌아오면서 계속 이렇게 감아줍니다. 감아주면 단단하게 묶여집니다. 자, 끝에, 마지막 끝에 와서 고리를 만들어서 한번 묶어줍니다. 어렵게 묶을 필요 없이 간단하게 감당겨줍니다. 이렇게. 이쪽 고리에다가도 똑같이 마무리 묶는 거 어렵게 묶을 필요 없습니다. 고리만 한번 만들어서 이렇게 쫙 당겨줍니다. 당겨주고 마무리 이제 끝부분은 바짝 이렇게 잘라줍니다. 나머지 고리 밖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는 끝부분을 바짝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순간 접착제를 여기, 합사 윗부분에다가 이렇게 뿌려줘야 됩니다. 살살 이렇게 나오도록 해서 발라주고, 반대편도 여기 윗부분도 해가지고, 이렇게 발라준 상태에서 좌우측으로 약간씩 움직여줍니다. 이렇게. 딱 달라붙게. 이렇게 해서 마르면 단단하게 붙어 있습니다. 자, 숭어 반을 두 번째 묶는 법. 요거는 제가 급할 때 많이 사용하는 법입니다. 이게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줄 하나로, 24호나 22호 줄 하나로 그냥 묶는 법. 이렇게 고리를 만듭니다. 이거를. 여기 꺾어서 고리를 만들고, 바늘을 이제 이렇게 갖다 댑니다. 요 묶는 방법은
우리 찌낚시 할때 면사 매는 방법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면사 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요래 놓고 고리를 만들어 놓고 요걸 요렇게 앞으로 당겨서 잡아주고 약간 잡아주고 뒤에 고리 뒤에 있는 요 고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뒤에 고리를 만들어 두고 이렇게 잡아줍니다. 요 상태에서 감아줍니다. 이렇게 앞으로 감다가 올라타서 반대로 돌아 나오면서 계속 감습니다. 이 감는 거는 뭐 계속 감아주면 됩니다. 이따라 오면서 계속 감고 계속 감습니다. 계속 이렇게 감아줍니다. 계속 감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오면 고리, 마지막에 있는 고리에 이렇게 여기에 아까 나온 튀어나오게 만든 고리에 넣어줍니다. 이거. 집어넣고 그 요리로 당겨냅니다. 이렇게. 당겨내면 딱 좋게 돼 있습니다. 이게 당기고 이 고리가 이게 좀 짧다 싶으면 이제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쭉 당겨내면 고리가 길어집니다. 이렇게 길어졌죠. 아까보다 또 고리가 이게 좀 짧게 하고 싶으면 이 뒤에 줄을 사용해서 또 당겨내면 됩니다. 쭉 당기면 이렇게 작아집니다. 짧게 하고 고리를 짧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당겨서 짧게 하고 그리고 남은 뒷부분은 잘라줍니다. 여기. 바짝바짝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바늘이 완성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순간접착제. 순간접착제를 이렇게 발라줍니다. 앞뒤로. 이렇게 발라줍니다. 발라주고, 좌우측으로 이렇게 좀 움직여주고, 본드가 마를 때까지. 딱 마를 때까지 딱 좌우측으로 조금씩 까딱까딱 움직여주면 딱 붙어버립니다. 붙어버리면 완성입니다. 아, 이번엔 이제 숭어 바늘 매듭법입니다. 바늘 매놓은 상태에서 이제 목줄에다가 매야 되니까 매듭법. 목줄은 30호 정도, 지금 30호에서 32호 정도로 썼는데 잘 보이게 해서 좀 굵은 걸 썼습니다. 자, 평소에는 24호 정도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예민할 때는 20호 정도 쓰시면 됩니다. 자, 지금 매듭법, 육고리 속으로 속 넣습니다. 넣고, 이렇게 원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넣고 난 뒤에. 동그랗게 원을 좀 크게 그려서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한 바퀴,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정도. 다섯 번 정도 넣고 돌리고 중앙 부분으로, 요 중앙 부분에 바늘을 넣어줍니다. 바늘을 넣고 빼냅니다. 이렇게. 넣고 쏙 빼냅니다. 이렇게 해서 양쪽을 쭉 당기면서 바늘은 한 번씩 밑으로 당겨주고 쭉 당깁니다. 힘껏 쭉 당기면 바늘이 묶여졌습니다. 이 상태. 자, 이 상태에서 하나를 묶고 다음 바늘을 묶을 때는 거리가 이제 한 45cm에서 50cm 정도. 그렇게 매달려면 표시를 해둬야 됩니다. 이렇게. 그 거리를 또 어느 정도 정해서 이렇게 표시를 딱 해두고 꼭 눌러서 이렇게 표시를 딱 해둡니다. 해둔 상태에서 바늘을 반대편에서 넣고 아까 그 표시해둔 자리에 이렇게 탁 넣습니다. 이렇게 다시 원을 만들고 아까와 똑같이 동일하게 다섯 번 정도 이 원을 만든 상태에서 다섯 번 정도 돌려줍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자, 이 상태에 만들고 중앙 부분, 이 중앙 부분에 딱 벌려서 바늘을 또 넣어줍니다. 넣고 그대로 빼냅니다. 빼내고 이렇게 쭉 당겨줍니다. 한 번씩 밑으로 당기면서 장축을 쭉 당기면서 튀어나오면 밑으로 당겨주고 묶여진 상태에서 이제 바늘은 매듭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 뒷부분 이제 봉투를 달고 앞부분은 원줄에다 연결하면 되고요. 매듭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또 다른 매듭법이 있는데 요게 더 쉽습니다. 쉬워서 오늘 여기로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는 다른 매듭법으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